오늘은 화이트데이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선물을 할수 있는 칵테일 키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제일 먼저요, 글라스에 실을 먼저 묶어 주셔야 되세요. 그 다음에 보드카랑은 이제 술을 같이 연결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스트로를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, 이 오렌지 주스를 글라스 안에 담가가지고 이제 화이트데이 선물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한테 칵테일을 만들어 보실 텐데요, 글라스에는 얼음을 먼저 담아 주실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 작은 보틀에 보드카를 먼저 부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주스를 분을 하셔가지고 글라스 가득 채워주시면 완성이 되는데요.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레나딘 시럽이라고 하는 이제 석류로 만든 시럽이 있습니다. 이 아이를 그냥 한번 쭉 뿌려주시고 추가적으로 더 예쁘게 장식을 하시고 싶으시면 저와 함께 간얼음이라고 해서 이제 작은 콩알만한 얼음인데요, 이런 얼음을 쌓아주시고 스트로도 꽂아주시고 오렌지를 이제 말렸어요. 이런 아이들을 같이 장식을 해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.